안녕하세요, 드로잉제입니다. 오늘은 피부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 지수님의 눈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피부톤을 그릴 때 필요한 색과 색을 혼합해서 피부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림 그리고 나서 귀찮아서 붓을 담가두고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물통에 물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놔두다 보니까 전부 말라서 붓이 이렇게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펜붓은 제가 제일 아끼는 붓인데 붓털이 좀 뽑히겠지만 잘 뜯어내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은 이렇게 한번 말라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같은 실수하지 않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물통을 바로 비우고 붓을 잘 씻어서 보관해주세요. 펜붓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겠습니다. 아이씨.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림 그릴 종이 위에 이면지를 받쳐두고 설명하고 나서 이면지를 떼냈더만 잉크가 이렇게 번져버렸습니다. 아씨, 오늘 좀 안 풀리네. 피부톤을 그리는 데는 네 가지 색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반다이크 브라운입니다. 짙은 갈색으로 우리가 어릴 때 고동색이라고 하던 색입니다. 신안에서 나온 아크릴 물감입니다. 이건 울트라 마린입니다. 리키텍스 제품입니다. 그냥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프톨 레드 라이트입니다. 이름 드럽게 길죠. 알파에서 나온 건 카민 색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파 제품으로 페르마 옐로우 딥입니다. 조금 짙은 노란색입니다. 개나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리나리 개나리. 네 가지 컬러 색상 외에 추가로 흰색이 필요합니다.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흰색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짙은 갈색,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네 가지 컬러에 흰색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로 피부톤을 그립니다. 아크릴화 그릴 때 팔레트는 일회용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거나 아크릴판에 랩을 감아서 사용했었는데 아크릴 물감 전용 팔레트가 있다고 해서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 합니다. 씻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감을 사용하고 나서 마르고 나면 물감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물감을 짜보겠습니다. 짙은 갈색 반다이크 브라운입니다. 파란색 울트라 마린, 빨간색 나프톨 레드 라이트, 노란색 페르마 옐로 딥입니다. 그리고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아씨, 안 나오네. 물감을 거의 다 써가니까 잘 안 나옵니다. 미리 색 하나를 사놔야 되겠습니다. 아크릴화는 유화붓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물감을 개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짜놓은 네 가지 색을 서로 혼색을 해서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피부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레드와 화이트를 섞으면 핑크가 됩니다. 나이프로 물감을 개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아크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나이프로 개서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조 현상으로 물감이 뭉쳐져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빠르게 바로 혼색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핑크에 옐로우를 혼합하면 버밀리언. 오늘 영어 X가 많이 쓰네. 분홍색에 노란색을 혼색하면 주황색이 됩니다. 아크릴도 색을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면봉 같은 걸로 혼색하고 붓은 채색용으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너무 귀찮으니까 바로 혼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울트라 마린 파란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줍니다. 색이 진해서 아직은 피부톤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여기에 흰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흰색의 비율을 높여서 점점 밝은 색을 만들면 피부톤 느낌이 됩니다. 여기에 레드 비율을 높이거나 노란색 비율을 높인다든지 울트라 마린을 섞어주거나 반다이크 브라운을 적절하게 혼색해 가면서 다양한 밝기와 다양한 색감의 피부톤을 만들어서 채색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와 흰색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색만으로 피부톤을 그리는 게 모두 해결됩니다.
따로 더 색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피부톤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블랙핑크 지수님의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눈동자처럼 검정색이 필요한 경우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혼색해서 검정색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은 짙은 갈색으로 우리가 어릴 때 고동색이라고 하던 색입니다. 어릴 때는 고동색이 먹는 고동의 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고동의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구리의 색을 말합니다. 블랙핑크 지수님의 눈을 그렸는데 왜 얼굴 전체를 안 그리고 눈만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안물 안궁. 블랙핑크 지수의 눈이 예쁘게 생겨서 눈만 그린 거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 내에 완성할 수가 없어서 눈만 그렸습니다. 아크릴이 빨리 마른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필보다는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 1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잘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아크릴로 얼굴 전체를 그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주일에 업로드는 불가능해서 눈만 똑 따서 그렸습니다. 얼굴을 부분적으로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그리고 물론 지수님의 눈이 예뻐서 그린 것도 맞습니다. 예전부터 지수의 눈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언제 한번 꼭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피부톤 영상 만들면서 지수의 눈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정말 크고 맑은 예쁜 눈을 가졌습니다. 제 눈처럼. 헐. Sorry. 지수와 반대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은 수지죠. 지수가 좋아하는 운동은 주지수. 지수가 그림을 망치면 조지수. 피부톤을 그릴 때 붓자국을 없애는 방법은 유화의 경우는 물감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펜붓 같은 걸 사용해서 붓자국을 부드럽게 해주면 되지만 아크릴은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붓자국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채색할 때 블렌딩 기법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면서 붓자국을 최소화해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레이징 기법과 바림 기법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붓자국을 정리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붓자국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붓자국을 완전히 깔끔하게 만드는 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기회 있을 때 붓자국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색화의 기본은 초벌은 큰 붓을 사용하고 묘사와 완성 단계에서 작은 붓과 세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림도 그렇고 저는 주로 작은 붓과 세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붓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그림이 작아서 작은 붓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림을 오랜 세월 그려오면서 습관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평소 그리던 습관대로 해야 그림이 빨리 완성되고 결과물도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과정을 연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작은 붓 위주로 그리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기회 될 때 기본기에 충실한 채색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지멋대로 황칠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붓으로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백호 같은 대작을 하면서 작은 붓으로만은 그릴 수 없겠죠. 그림 크기에 따라 붓의 크기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채색 방법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고 피부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니까 그리는 과정은 즐기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클럽에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엔 헬스클럽에 가면 블랙핑크 노래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노래가 좋고 신나니까 운동하면서 듣기에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블랙핑크 신곡이 나왔는데 요즘 제가 예전 노래 듣는 거에 푹 빠져서 블랙핑크 노래를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다비치와 티아라 노래가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언제 다비치나 티아라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다비치 해리 노래 정말 잘합니다. 아크릴화를 그릴 때는 물 조절이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묽어져서 채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물을 적게 사용하면 선명한 색을 올리긴 좋지만 붓질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거칠게 채색됩니다. 물 조절은 계속 채색해보면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직접 계속 그려보면서 적당한 물의 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붓질을 했을 때 붓이 매끄럽게 나가면서 색의 선명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절한 농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물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 묽게 그리신다든지 너무 진하게 거칠게 그리신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팔레트에서 물광과 물을 적당히 섞어서 충분히 개어준 후에 그림에 바로 올리기보다는 옆에 종이나 이런 걸 두고 거기에 물감을 발라서 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블랙핑크 지수님을 그리면서 피부톤을 만들고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